안녕하십니까. 엑소옥테이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일본이 결국 또 이렇게 나오네요. 지금 G7 정상회담에서 지금 한국, 호주, 인도,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게스트로 초청이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G7 플러스 이네개 국가에 대해서 D11으로 진행을 하자. 디마크라시, 민주주의 D11. 근데 이 D11, D11에 대해서 일본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또 하나 희한한 국가입니다, 진짜. 일본이 또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 못한다, 안 된다. 그래가지고 또 이게 결국은 계속 D11을 가려고 하다가 일본이 반대해서 또 결국은 G7을 그냥 가게 됐습니다. 이거 왜 이렇게 일본이 대한민국을 계속 적국으로 생각하는지. 일본과 대한민국이 주적인가요? 일본의 주적이 대한민국으로 보이는데,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주적도 일본이겠네요, 지금 보니까. 아니, 굳이 왜 일본이 대한민국이 거기에 또 D11 꼭 G7으로 뭐라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제 일본 혼자 있는데 대한민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뭐 싫다 뭐 그런 것 같은데.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, 진짜. 예, 그런 가운데 오늘 6월 13일 8시 58분, 저녁 8시 58분에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.6의 지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. 진원의 깊이는 60km입니다. 지금 아오모리와 계속 이 도호쿠 지역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. 최근에 계속해서 이 아오모리 쪽, 그 다음에 이와떼, 그리고 어디죠? 미야기현, 그 다음에 후쿠시마. 이네 곳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미야기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지진이 많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또이 미야기현 쪽으로 지금 지진이 많아지고 있고요. 뉴질랜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. 그 지진 상황을 한번 보시면 토요일에 먼저 이제 미야기현에서 지진이 났죠. 이 도호쿠예요. 3.8이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후쿠시마에서 또 똑같은 3.8. 그리고 이제 소라치 홋카이도를 쳤습니다. 4.2 강진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오키나와 밑으로 내려갔죠. 우리가 여기서 일본의 지진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. 말씀드렸죠? 세 개로 나눠야 됩니다. 이렇게요. 먼저, 이 대만에서, 치고 올라와서 도쿄를 치는 이 라인. 그 다음에 이제 도호쿠 라인. 그리고 홋카이도 라인. 이세 개로, 나누겠습니다. 이세 개로 나눴을 때에,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, 오키나와의 지금 이 지진은 지금 이제 이 도쿄를 향해서 달려오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오모리에서 지진이 났죠. 이거는 이제 홋카이도라든지 이쪽, 그 다음에 물론 뉴질랜드나 바누아투의 영향도 있습니다. 남태평양 영향도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? 쿠릴 열도, 캄차카 반도, 알류산 열도, 그 다음에 미국 쪽 영향도 있는 겁니다.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지진이 분산될 경우에는 전 세계의 지진을 봐야 됩니다. 보시면요. 지금, 계속해가지고, 지금, 이제 아오모리의 지진이 지금, 저녁 8시, 58분, 9시 정도에 났죠. 그럼 그 시간대를 보겠습니다. 보시면은, 계속해서 지금, 알래스카 알류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캘리포니아죠. 미국 쪽 캘리포니아 쪽을 치고 있습니다. 계속해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 쪽을 치고 있죠. 캘리포니아, 캘리포니아. 다 지금 보시면 캘리포니아죠. 계속 캘리포니아를 치면서 워싱턴도 치고요.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를 치면서, 그러면서 이제 이 지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, 이 재팬에 영향을 주는데, 지금 아오모리 이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.
그러면서 보시면은 아까 보셨을 때 이게 그이 캘리포니아 이 미국 쪽 지진에서 여기 아또이그5.1 오늘 여기 이게 이제 카이 차고스 제도입니다. 차고스 제도인데 이 차고스 제도는 이제 6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. 이 차고스 제도요. 이 과거 이 차고스 제도에서의 지진 이곳 새 지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보시면요. 이 차고스 제도의 과거의 지진을 보시면요. 1983년도에 12월 1일 날, 보시면은 7.3의 강진이 있었습니다. 지금 2021년 6월 13일에도 지금 강진이 발생했죠. 지금 우리가 이거를, 눈여겨봐야 되고, 이 차고스 제도에서 83년도에 강진이 났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83년도에 지진을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. 보시면은 차고스 계속 지진이 나죠? 차고스. 지금 보시면은 이 차고스에서 강진이 지금 세번 났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, 지금 보시면은 7.3, 12월 1일, 83년, 그 다음에 5.6, 이 강진이 지금 났죠. 그리고 또 차고스를 보시면 여기 또 있죠. 6.3 이렇게 강진하고 있습니다. 과테말라 7.0 역시도 2021년도 최근에 지금 과테말라의 6월 13일 날 과테말라 12일하고 13일 날 과테말라 계속 강진이 있죠. 똑같습니다. 그래서 왜볼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차고스의 지진을 이제 우리가 그 2021년 6월 13일 일본의 지진과 연관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은 남태평양에 여기 미크로네시아까지 지진이 났죠. 이제 펜과 가까운 곳입니다. 이 미크로네시아에서 지진이 났다는 거는 이제 펜의 이 차고스 제도의 그 지진이 이 미크로네시아 그러니까 이 남태평양을 통해서 재팬을 칠 확률이 많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재팬을 칠 확률이 높다는 거죠. 6점 지금 보시면은 미크로네시아 6.3. 지금 6.3하고 또 있죠. 6.4 두번 났습니다. 강하게 다음에 바누아투를 치고 있죠. 5.5. 우리도 우리가 바누아투의 법칙을 생각해. 왜 그러냐면 지금 남태평양의 지금 진상을 보니까 뉴질랜드와 뭐 통가 피지 그다음에 바누아투 솔로몬 사모아 다 지금 들썩이고 지금 미크로네시아까지 지금 들썩이고 이제 6.3, 6.4로요.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파피아뉴기니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 6.4.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뭘 멕시코 5.5. 재팬에서 지진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. 지금 뉴질랜드 6.1이죠.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뉴질랜드의 법칙도 나오죠. 그러면 결국 재팬의 혼슈에서도 그 후쿠시마 이와떼 미야기현 이쪽을 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. 캘리포니아에 또 나죠. 지금하고 되게 비슷합니다.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 5.7. 일본의 혼슈를 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은 아르헨티나 6.9. 칠레도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. 최근에요. 칠레 그 아르헨티나 6.9가 났죠. 잠시 갑자기 지금 컴퓨터가 좀 늦게 움직이는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지금 아르헨티나 치고 올라오면서 희한하게 항상 대지진이 날 때, 특히 그 재팬의 지진이 날 때, 항상 이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낍니다. 아프가니스탄 5.6 아직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. 아프가니스탄이 낀 이유를. 반드시 지금 결국엔 재팬을 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자 바누아투 또 쳤죠? 그러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이 7.4를 치네 강진 희한합니다 이게 아프가니스탄 그러고 나서 드디어 쳤죠 드디어 혼슈 재팬의 혼슈를 7.2 강진입니다 84년 1월 1일 저녁 6시 3분 38초 진원의 깊이는 368.1km고요. 결국에는 이 재팬은 불의고리 국가들 중에서 지진의 시작과 끝을 만들어내는 지진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.
어떻게 보면 좀, 아, 왜 하필 마지막은 항상 재패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어쩔 수가 없,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지금 그 지진 난 곳을 보면은 웨스턴 혼슈입니다. 웨스턴 혼슈. 혼슈 섬에서도 웨스턴을 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간사이 쪽입니다. 간사이라든지 우리 최근에 얘기 나오는 와카야마, 그다음에 기이수도 그쪽입니다. 그다음에 시코쿠, 도쿠시마, 카가와, 에이메, 고치현 뭐 이쪽입니다. 그쪽에서 7.2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물론 후쿠시마 이쪽도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가 와카야마입니다. 간사이에 오사카 있죠. 교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고베 보이죠. 고베 여기가 효고현입니다. 여기가 시코쿠 섬. 여기가 이제 도쿠시마. 여기가 이제 카가와, 에이메, 이카타 원전. 여기가 고치현. 여기 이제 그 난카이 트러프가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간사이 쪽을 치고 있는 쳤는데 7.1을 84년도에 우리가 지금 간사이 쪽을 또칠 수가 있습니다. 교민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지금 아 물론 제 얘기는 한계를 듣고 한계 어차피 그 오피셜한 얘기는 아닙니다. 오피셜한 얘기는 항상 일본 기상청의 진입을 들으시고요. 제 얘기는 한계를 듣고 한계를 흘리시되 제 의견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 간사이 쪽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